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제1회 호국보훈 감사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3일 홍대 레드로드에서 홍대 청년 일자리 페스타와 플레이인 인디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 아현동과 합정동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렸습니다. 2023 유아축구리그전과 제34회 마포구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실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많은 부분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죠. 국가 수호에 힘쓴 보훈 대상자들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데요. 마포구는 이와 관련해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 현장을 마포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4일 마포 세빈문화숲 잔디광장에서 제1회 호국보훈 감사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호국보훈 감사축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를 기억하고 예우하며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독립기념관 순회 전시전, 태극기 그리기, 호국보훈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며 일상에서도 보훈 의식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기념식 행사에서는 군악대와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졌고 6.25 전쟁 참전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화랑 무공훈장 전수와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호국보훈 어린이 그림 그리기 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말미에는 호국보훈을 주제로 한 태권 마샬아츠와 대북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홍대 레드로드, 축제와 행사 등으로 항상 활기찬 모습이 펼쳐지죠. 지난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 곳은 청년들을 위한 부스와 공연 등이, 다른 한쪽은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음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홍대 레드로드 알포에서 홍대 청년 일자리 페스타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인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와 사업자를 위해 열렸습니다. 이날은 구인 구직 매칭 및 취창업 정책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고 버스킹 및 축하 공연, 일자리 토크 콘서트와 명사 강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청년들이 체험하며 고민을 한시름 덜어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지난 13일에서 15일 레드로드 R6에서 플레이인 인디뮤직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록, 팝, 힙합 등 다양한 음악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최전설, 데이비드 오 등 인디 뮤지션들과 EDM DJ 공연 등이 펼쳐지며 레드로드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번 홍대 레드로드에서 펼쳐진 축제와 행사를 통해 모든 주민들이 즐기며 유익한 시간 보냈길 기대합니다.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은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현동과 합정동에서 경로잔치를 통해 공경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3일 아현동과 합정동에서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어르신 경로잔치가 개최됐습니다. 아현동 주민센터가 주최하고 아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한 이번 경로잔치는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 공연 및 식사 대접이 진행되고 기념품이 제공됐습니다. 한편 합정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내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해 마찬가지로 축하 공연과 식사 대접이 준비됐습니다. 이 자리는 합정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마포 시니어클럽이 협조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경로잔치가 어르신들의 무한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어르신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길 바랍니다. 주말 동안 마포구 곳곳에서 체육인들의 축제장이 펼쳐졌습니다. 토요일은 유아축구 리그전이, 일요일은 마포구 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됐는데요. 많은 선수들이 모여 실력을 뽐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2023 유아축구 리그전이 지난 14일 난지천 인조 잔디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마포구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전한 스포츠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렸습니다. 이에 만 5에서 6세 선수 약 160명이 참석했고 경기를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며 활기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5일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제34회 마포구협회 장기 배드민턴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마포구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선수 등 800여 명이 참석했고 오전부터 남녀 복식 예선 경기를 치렀습니다. 또 개회식과 함께 오후까지 남녀 복식 전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길 바라며 동시에 웃음 넘치는 시간을 가졌길 기대합니다. 11월 16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더더욱 힘들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때쯤이면 이제 수능 시험에 맞춰 일어나고 공부하고 관리하실 겁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와 컨디션 관리가 중요하죠. 남은 시간이 길지 않지만 끝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